자, 별걸 다 한다 정말 여러분들. 예? 요거 예, 먹태깡 큰사발면, 예, 청량마요 맛. 아, 자, 이 컨텐츠는 농심에서 이 새우깡 말고 먹태깡이 좀 먹태깡을 출시하고 요걸로 좀 재미를 봤어요, 농심이. 예. 그래서 한때 허니버터칩처럼 그 워낙 수요가 많아서 구하기가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넌 이거 어떻게 구했니? 저는 이제 그 CU 포켓 CU 어플로 재고 있는데 찾아가지고. 아, 요즘은 이거 재고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구나. 네네. 어플로 참 좋아요. 요즘은 사기 쉽더라고요. 요즘은 사기 쉬워졌는데 어쨌건 농심에서 이 뇌절을 하게 됐습니다. 이 먹태깡으로 재미를 좀 보고 이 재미를 본 다음에 이 먹태깡 청량마요 큰 사발면을 냈어요. 요거는 그 비빔면이네요. 비빔면이고, 예, 비빔면인 상태고, 요 상태에서 소스가 있어요. 큰 사발면 청량마요 비법 소스. 비법 소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라면이 제일 궁금하시죠? 일단 이걸 좀 넣고 소스 맛 좋은데? 자, 요거를 면은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물을 한번 뺀 상태라서 이 상태에서 그냥, 예, 다른 비빔 컵라면 조리하듯이 조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법 스프, 예, 청량마요 비법 스프가 있는데 하나는 액상 형태고 하나는 가루인데 예. 아, 시원하게 안 나오네. 뭐 이렇게 끝없이 나와? 나는 이거 하면서 지금 뭔가 장난 같아. 장난치는 것 같아. 뚜껑 따버리자. 뚜껑 따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에 그 건더기 스프? 건더기 스프 같은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보통 컵라면은 아예 들어있잖아요. 근데 뭐 양배추? 양배추 건더기랑 뭐 이렇게 있고, 이게 뭐야? 이렇게 와사비 같은 게 막 겁나 가루 같은 게 막 뭉쳐져 있는데? 뭐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거 맛있게 먹는 방법이 요거를 뜯어서 아 진짜 맛없다 이거 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 먹어봐. 이걸 이렇게 손으로 바스락뜨려 가지고 여기다 이제 넣어 가지고 그렇게 먹는 게 이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먹을만해요. 먼지는 먼지만 나지 않아? 먹태만 나요. 아니 먼지만 나. 아니 난 이게 먼지 맛 같은데 꼭? 먼지를 많이 지져보셨나 보세요. 그냥 자동차 앞유리 그냥 손가락으로 쓱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온 그 먼지 그냥 이렇게 해서 먹는 딱 그런 느낌? 먼지 맛이야 이거. 먼지 맛이야. 아니 뭐 이렇게 만들지? 뭔 맛이야? 아 이쯤 되니까 뭔가 먹태깡 이것도 되게 의심스러운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면서. 진짜 내가 너 이거 먹어봤니? 먹을까? 아니요. 먹어봐봐. 저 트러플 맛 포테토 칩도 먹어봤는데 그것보다 더 맛없어. 그냥 이거 그냥 먼지야. 먼지 먼지깡이 먼지깡. 이거 맛있네. 맛있다. 딱 물어볼게. 새우깡 먹어요 먹태깡 먹어요? 저는 매운 새우깡 먹을게요. 나도 매운 새우깡. 매운 새우깡 1티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새우깡 그 다음에 그지. 맛있네. 얘는 먹을만해요. 이건 충격적이다. 난 이거 먼지 맞나. 이제 라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렘벨라님께서 식사 싫어 1400 찌보기 감사합니다. 팬가이 너무 고맙습니다. 렘벨라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 1415개를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단은 아, 뭔 맛인지 모르겠다. 내가 아니 먹태깡도 맛없고 포테토칩도 맛없어. 이것도 맛없어. 다 맛없어. 아니 세상이 날 상대로 뭘까 하나? 아니 진짜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데? 뭔 맛이야 이게? 특색이 없어.
이거는 자동차 앞유리에 낀 먼지 그냥 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맛본 그냥 딱 그 먼지 맛. 이거 먼지 맛 나고요. 아, 이거 확실하게 먼지 맛이야, 이거는. 그 약간 강아지 털 맛도 나, 살짝. 어. 제 친구는 그 과자 먹고 제떨이 맛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난 진짜 모르겠다. 어렵다. 맛 평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라면은 이게 아. 약간 오일 파스타? 오일 파스타 그 소스 향이 좀 난다. 크림 파스타, 아, 크림은 아니고 그냥 오일 파스타 있잖아요. 알리오 올리오? 알리오 올리오 조금 간 센 듯한 느낌? 플러스 나중에 약간 매운맛이 확 오는 마늘 냄새 같은 게 살짝 나기도 하고. 예. 오일 파스타인데 살짝 그 청양고추 향이네 이게. 어, 약간 맵, 좀 매워요. 근데 많이 매운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나마 이, 그나마 이거 세 개 중에는 이게 제일 먹을 만한 한 것 같아. 어, 정말 비추는 이거. 예, 먼지 그 자체. 어쩜 이런 맛을 만들어내지? 진짜 농심 뇌절 장난 아니네. 아, 전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아, 너 라면 안 먹어봤지? 네. 라면 한번 먹어봐. 그냥 저냥 먹다 보면 먹을만해. 근데 굳이 사먹고 싶지 않은 맛? 어. 그냥 육개장 컵라면 하나 먹고 말지. 이게, 한번 먹어봐봐. 아주 애매한, 이상하지 않아? 그냥 애매해, 그냥. 그지? 조금 맵싸가긴 한데, 맛이 뭔가 좀 부족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스파게티 면 있잖아요. 어. 물 엄청 많이 부어가지고 엄청 씻겨낸 스파게티 면 맛이랑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매운 걸 첨가한 약간 그런 맛이 나요. 뭔 소리야 그게? 맛없단 소리예요. 네. 맛이 없다. 네. 어. 에휴. 이거는 농심에서 최근에 그 짜파게티, 하얀색 짜파게티 내놨었잖아요. 저거 먹방 했었잖아요. 하얀색 짜파게티보다도 별로야. 그거 맛있어요. 이게 마요네즈 맛이 살짝 들어가서 그래서 더 애매했나 보다. 크림 파스타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알리올리오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매운 게 살짝 치는데 와 진짜 이상하다. 아니
먹태 식감 마요네즈 안 찍어 먹으면 원래 먼지 식감 있잖아. 포테토칩 괜찮던데 형이 먹태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나 먹태 엄청 좋아해요. 저 먹태 환장하는 사람인데 저는 먹태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은 요즘 이렇게 그 장미 맨션이라든지 뭐 그런 데 있잖아. 치킨집이면서도 안주 같은 거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그 골뱅이 소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메뉴에 있는 그런 집들, 호프집 느낌의 어떤 치킨집들, 거기서는 이제 먹태 구이를 팔아요. 배달로. 저는 치킨 말고 먹태를 시켜갖고 치킨집에다 먹태 시켜 먹는 사람이야. 근데 아 이건 진짜 모르겠고 여기다가 이 짓을 하던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면서 제가 그거에 바이럴 당했거든요. 예. 아니야 이렇게 먹는 게 있었다니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맛있게 먹는 꿀팁. 이거 마지막 입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 완전 바이럴 당했네, 나. 완전 바이럴 당했어. 맛없어요. 하... 한 줄 평. 먹태 3종 세트는 산업 폐기물이다. 어? 아니, 못 먹겠어. 마실 일도 없어. 그리고 특히 먹태깡 뭐가 맛있는지 일도 모르겠어. 왜 이걸 이렇게 좋아했을까 사람들이. 농심이 좀 이런 말 하고 싶네요. 약간 좀 음식이 장난이야? 음식이 장난이야? 라는 말이 좀 하고 싶네. 진짜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라면 업계 1위인데 이딴 걸 내놔가지고. 아,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장난쳐놓은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만들 때 개발팀이 이거 먹태 이거 먹태만 첨가하면 이거 맛있겠지? 해가지고 막 만든 것 같아 그냥. 어, 막 만든 것 같아. 그런 느낌. 짜잔 먹태깡 이런 느낌. 아, 저는 못 먹겠네. 맛 하나도 없네. 맛없고. 하,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궁금해서라도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 아니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돈 아깝다니까. 돈 아까워. 사지마 사지마. 입맛 버렸다. 못 먹을 걸 내놓은 건 아니겠지 당연히. 근데 이제 내 기준에는 저도 안 먹어. 내 기준엔 저도 안 먹어.
이거 먹을래? 아니면 저 육개장 작은 컵 컵라면 먹을래? 하면 난 육개장 작은 컵 먹을 것 같아. 랄프는 어때? 저요? 좀 먹태가는 먹을만한 것 같아. 얘는 좀 별로다. 그러면 너 이거 먹어라. 먹태가는 주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맛있겠다. 야, 저기 그 바나나 빵 먹었니? 있습니다. 그걸로 좀 달래야겠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사온 바나나 빵, 도쿄 바나나. 바나나 한 개씩 드시죠. 둘 다 안 먹었어? 야, 이건 딸기 빵. 예. 도쿄 바나나, 딸기. 아, 이건 진짜 맛있어요. 리뷰 보니까 먹태깡은 마요네즈를 찍어 먹어야 된다고요? 마요네즈 있니 집에? 네. 한번 먹어보지 뭐. 근데 또 이게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나는 먹태깡 나쁘지 않고 먹을만하고 마트에서 보이면 그냥 무조건 집어드는데 너무 맛평가를 쓰레기같이 한 게 아닌가? 내 입맛이 이상한가? 왜 이게 맛없다 그러지? 너무 맛있는데? 할 수도 있으니까 마요네즈에다가 한번 찍어서 먹어보는 것까지만 해볼게요. 마요네즈 다 먹었나봐요. 마요네즈가 없어? 예. 아, 젠장. 집에 마요네즈가 없어요. 사왔던 것 같은데 그걸 다 먹었다고. 마요네즈가 없어요. 옆집 가서 좀 빌려와. 일면식이 없어. 난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도쿄 바나나. 공항에서만 팔거든요. 일본 여행 갔다가 여러분들 엔화가 좀 많이 남잖아요. 또 이제 가족 선물, 친구들 선물, 뭐 선물 사와야 되잖아. 면세점에서 꼭 사세요, 이거. 더 많이 사오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어. 안에 바나나가 그냥 그대로 들어있어요. 예. 완전 부드럽고 맛있어. 대신 유통기한이 좀 짧죠. 완전 부드러워. 그냥 이거는 그 카스테라 있잖아, 카스테라. 카스테라 파이. 마트에서 파는 거. 그거 상위원. 그게 진짜 부드럽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시중에 파는, 마트에서 파는 대기업 제품 파이류들 중에서 빅파이도 있고, 뭐 찰떡파이도 있고, 여러 파이들이 있잖아요. 초코파이도 있을 테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카스테라가 제일 부드럽잖아요. 몽글몽글하고. 그거 상위원이야. 예. 카스테라? 아, 카스타드. 카스타드 상위원. 아, 진짜 맛있어. 신메뉴 먹태빵 창조하잖아. 먹태빵. 먹태는 여러분들 그냥 먹태만 드세요. 애매하게 그냥 먹태 향을 첨가한 과자들도 나는 사실 좀 짜친다 라고 할 수 있겠네. 도쿄 바나나에서 나온 새로운 딸기빵. 이건 안에 진짜 딸기가 들었어요. 딸기 모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아, 생긴 거 너무 이쁘잖아. 요거, 딸기 씨가 씹혀. 진짜 촉촉하고 달달하고 상큼하고. 아, 진짜 도쿄 바나나 여기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내가 오늘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 딱 입에 넣고 그냥 눈 감고 그냥 혀로 뭉개버리잖아. 그 안에서 딸기가 촥 달달한 그 딸기향이, 상큼한 딸기향이 탁 퍼지면서 기분이 좋아져. 예. 네. 너무 부드럽고. 갖다 치워 이거. 예. 네. 어디 갖다 음식 갖다 장난치고 말이야. 장난하냐 이거. 어, 얼마야 이거? 어? 장난쳐? 거의 2,000원 할 거예요. 정말 아유. 정말 별로야. 근데 다른 라면은 진짜 다 맛있죠. 짜파게티, 너구리, 신라면 미쳤죠. 안성탕면 말 안 되지. 근본. 근데 너무 그것만 팔았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것만 나가고 하니까 심심한 거야. 좀 재밌는 거 없을까? 돈도 많이 벌고 우리가 우리 기업이 너무 잘 돼서 좋은데 뭐 더 없을까? 심심한데 해가지고 장난친 것 같아.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이렇게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해. 자, 이렇게 해서 먹태훈, 예, 먹택 3종 세트 먹어봤습니다. 자, 오슈 준비를 하고요. 입맛 버려서 그런데 담배 한 대만 더 피겠습니다. 오늘 담배 많이 피네요. 예, 원래 한두 개 피는데 담배 많이 피게 되네요. 입맛 버렸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출시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도쿄 바나나가. 인터넷으로는 지금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하죠. 이거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냉동실에 로이스 초콜릿 이만큼 쌓아놨거든요. 제가 2만 엔 정도 공항에서 다 털어왔기 때문에 애나 싹 다 털어가가지고. 오, 너무 비싸다. 오, 개비싼데? 오, 가격이 상당하네. 저요? 저 공항에서 면세점에서 얼마에 샀더라? 어? 133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다른 거 같은데? 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1,000엔. 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여행 갔다가 올 때 애나 털기 딱 좋죠. 저것도 저런 것도 사오고 또 선물해주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일본 간다 그러면은 돈 줘서라도 내가 돈 줄 테니까 몇 박스만 사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들을 많이 한대요. 근데 그 정도인가? 하고 그냥
아니 같이 갔던 애가 오빠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고. 도쿄 바나나 이거 진짜 맛있다고. 자기 주변 그 저 회사 동료들도 돈 줄 테니까 사다 달라 그랬다고. 아 진짜? 그 정도야? 이거 그냥 미심쩍게 그냥 있다가 이렇게 샀는데 더 못 산 걸 후회하고 있어. 어. 저거 우리나라 정식 수입된다고 해요.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백화점 같은 데서 이제 뭐 입점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 인터넷에서 사 먹기는 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18,000원에 저거 어떻게 사 먹어요? 8개 들어있는 거. 자 이제 이제 먹방 끝났고 담배 다 피고 오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었어요. 이제 빵류는 다 먹었고 이제 로이스 초콜릿 먹어야지.